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MBC는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부산시장 선거전에 5대 이슈를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꺼내든 이슈죠. 가덕 신공항 재추진 논쟁.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2016년 6월 정부는 김해공항의 확장을 결정합니다. 이른바 김해신공항 건설.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평가에서 밀양은 2위, 가덕도는 3위로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된 신공항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이곳 가덕도에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소음 피해가 큰 김해 신공항보다 주변이 바다인 가덕도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밤 9시에 가까운 시각이지만 김해공항 인근 마을은 휘고 내리는 항공기 소음으로 시끄럽습니다. 소음 강도를 재봤더니 최고 90.4데시벨을 기록합니다. 작업이 한창인 공장 소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비행기가 곧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고 현기증도 나고. 지금은 700가구 정도가 소음 피해를 입고 있지만 김해 신공항으로 확장되면 3만여 가구가 소음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벽한 소음 대책 없이는 24시간 공항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다시 불거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인천공항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대체공항, 그리고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해 신공항의 계속적인 추진을 공언한 겁니다. 2026년 김해 신공항 개항을 향한 시계추도 이미 기운 상태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석 달 뒤 시설 규모와 배치, 공항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기본 계획이 마무리되면 당장 올해 안에 신공항 설계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좀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 이런 가운데 오거돈, 이종혁 후보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고, 서병수, 이성권, 박주미 후보는 이미 결정된 국가 사업을 쉽게 뒤집을 순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정치적 차원에서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라고. 말 그대로 정치적 결단. 오 후보가 다시 꺼내든 가덕 신공항 카드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MBC가 부산시장 선거전에 5대 이슈를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덕 신공항을 짚어봤고요. 오늘은 일자리 논쟁입니다. 후보들 대부분이 일자리 몇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선거 때마다 하지만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취재를 해보니 정작 우리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일자리 공약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창 가동 중일 시간대지만 오가는 차량도 인적도 끊겼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파산한 공장만 무려 3,400여 개. 계세요. 지난해 부산 전체 사업체 중 13.1%가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10%를 오르내립니다. 고용률은 전국 최악의 수준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실업 대책입니다. 핵심 공약들이 상당 부분 겹쳐서 사실상 후보 간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부산시의 좋은 일자리 추진 성과 보고서.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병수 후보가 내건 20만 개 일자리 창출 약속을 올해 3월 초과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지입니다. 프랑스 업체가 이곳에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여기서 5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대지에서 일자리 500여 개를 만들었다며 통계에 포함시킨 겁니다. 임기 중 111개의 기업을 유치해 13,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지만 실제 취업자 수는 많아야 5분의 1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자리랑 취업자 수랑은 또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이게 일자리라면은 바로 이걸 취업자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부산은 한 해 17.6%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반대로 13.6%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일자리 소멸률이 다른 지역보다 뚜렷이 높다는 겁니다. 이는 단기 일자리가 많고 기존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 믿을 수 없는 일자리 창출 성과보다 당장 산업구조 개편이 더 절실합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부산의 경쟁력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이 무엇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을 공통으로 오거돈 후보는 해양수산, 서병수 후보는 스마트 제조 분야, 이성권 후보는 마이스 산업, 박주미 후보는 신재생산업, 이종혁 후보는 항로화 산업을 부산의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네, 저희 부산 MBC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전에 5대 이슈를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로 오늘은 등록엑스포의 개최 장소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강서구 맥도냐 아니면 북항이냐. 유권자 여러분도 어디가 적합한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강서구 하단 동쪽에 위치한 맥도입니다. 저 위쪽이 김해공항,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을숙도가 있습니다. 이곳 맥도의 면적은 350만 제곱미터, 약 105만 평 정도입니다. 2030년 부산이 등록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이곳이 가장 유력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맥도를 중심으로 한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지난 4월 정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곳 북항이 또 다른 개최 장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쪽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1단계 구역이고 뒤쪽으로 자성대 부두가 있는 곳이 2단계 구역입니다. 엑스포를 이 2단계 구역에서 열자는 겁니다. 면적은 110만에서 150만 제곱미터, 30에서 50만 평 정도입니다. 네, 터미널 운영을 2021년까지 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부두 정리하고 한다면은 그 부지를 확보를 할 수는 있지. 강서구 맥도냐, 북항 2단계 구역이냐. 서병수, 이성권, 이종혁 후보는 맥도를, 오그돈, 박주미 후보는 북항을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2012년 열린 여수 세계 박람회장입니다. 엑스포는 등록과 인정 엑스포로 나뉘며 여수 엑스포는 규모가 작은 인정 엑스포입니다. 부산이 추진 중인 등록 엑스포는 5년마다 6개월 동안 열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꼽힙니다. 한 5천만 명 정도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 49조 원, 일자리 54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맥도와 북항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행사를 치를 부지 규모입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는 528만 제곱미터, 2015년 밀라노 엑스포는 11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부지 면적만 보면 맥도가 적합하지만 국유지가 대부분인 북항과 달리 토지 수용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맥도를 최적지로 꼽은 후보들은 공항 접근성과 서부상권의 균형 발전을, 북항을 원하는 후보들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면적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또 많은 방문객들이 왔을 때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 등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그런 경쟁력 있는 장소가 입지로 선정이 돼야 될 겁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의 개최 신청 시점은 2021년. 이 시점이 차기 부산시장 임기와 겹치는 만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개최 장소도 달라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부산 MBC가 부산시장 선거 전에 5대 이슈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오픈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 유치 논쟁입니다.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냐, 도박 중독의 폐해냐가 이 논쟁의 핵심인데요. 시장 후보들마다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입니다. 호텔과 수영장, 쇼핑센터와 컨벤션 센터, 공연장을 갖춘 세계적 복합 리조트입니다. 핵심 시설은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이 6조 원을 투자한 데는 싱가포르 정부가 이 오픈 카지노를 허가해 준 때문입니다. 직간접 일자리만 5만여 명에 달한다는 게
센주그룹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센주그룹이 북한 재개발 지역에도 마리나베이센즈 같은 복합 리조트 건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오픈 카지노를 허가해달라는 겁니다. 오거돈 후보는 유보적인 반면 서병수 후보는 적절한 출입 통제를 전제로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반대로 이성권, 박주미, 이종혁 후보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입니다. 한때 광부들의 월급으로 돌아가던 이곳 상권이 카지노 산업에 의존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농사 짓는 데도 아니고 여기가 네. 카지노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다 떠나야지. 강원랜드 일대는 전당포와 모텔, 안마방이 즐비합니다. 전당포 주차장엔 고급차들이 주차돼 있는데요. 카지노 고객들이 맡기고 돈을 빌린 뒤 찾아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호텔과 컨벤션, 스키장과 골프장도 있지만 강원랜드 매출의 95%는 카지노에서 나옵니다. 70%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3명 중에서 다시 와서 다시 도박을 하는 사람이 2명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서 후보는 복합 리조트 건설로 4만 3천 개의 일자리를 기대한 반면 오 후보는 시민 합의가 우선, 나머지 후보들은 도박 중독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국내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2년 연속 20조 원을 돌파하자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건 6% 경제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6% 성장을 했고요. 또 그래서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 제설이 필요하다고. 센주그룹은 오픈 카지노 없는 복합 리조트 건설엔 관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고 사행산업에 강경한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오픈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 유치는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저희 부산 MBC에서는 부산시장 선거 전에 5대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난 12년 동안 부산시장 선거 때마다 등장한 돔 야구장 건설에 대한 논쟁입니다. 조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은 지 33년 된 사직 야구장입니다. 일부 균열과 함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밀안전 진단 결과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보수를 위해 10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직 야구장은 애초 다목적 구장으로 지어져 관중석부터 필드까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내야석 시선도 저쪽 외야로 향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유지비와 야구팬들의 욕구로 새 야구장 건설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구도 부산이라 하는데 구도 부산 맞지 않게 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열악하죠. 새 야구장 건설은 모두 공감하지만 야구장 형태는 다릅니다. 오거돈, 이성권, 이종혁 후보, 개방형 야구장. 서병수 후보는 개폐형 돔구장. 박주미 후보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2016년 개장한 대구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개방형 야구장으로 건설비만 1,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3만 석 규모가 예상되는 부산은 최소 1,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개폐형 돔구장입니다. 서 후보는 3,500억 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는 훨씬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하는 추가 비용이라든가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쉽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지붕이 고정된 폐쇄형으로 16,000여 석, 작은 규모의 돔구장입니다. 2천억 원 가까운 공사비가 투입돼 지난 2015년 문을 연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프로야구 경기 외에도 매년 대형 K-POP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돔구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높은 유지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240일 이상의 가동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동안 다양한 국제문화 행사 등이 펼쳐지면서 이제 서울시를 대표하는. 하지만 부산은 대형 공연 같은 문화적 환경이 서울과 크게 다르다는 게 변수입니다. 야구가 아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나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 이벤트들을 연중 내내 유치할 수 있는 운영의 유연성을 가지도록 경기장의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개방형 야구장인 오거돈, 이성권, 이종혁 후보는 국시비를 제외하고 500억 원 정도.
개표형 농구장을 약속한 서병수 후보는 2,2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